나 저희가 좀 밥을 편안하게 먹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급하게 먹고 또 급하게 먹고 그럼 또 체하고 먹고 싶지가 않아. 넘어가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토스트나 소세지, 우유나 그렇게 먹는데 막 활짝활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돌체는 식탐 고양이라기보다는 미식가 고양이? 미식가 고양이? 고양이도 사람의 비견될 정도로 탁월한 미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단맛에 대해서 잘 못 느낍니다. 생후 한 4개월 정도부터 이제 잼을 하고 소세지를 처음 먹으면서 이런 사람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맛기행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그 시기가 고양이로 따지면 호기심이 가장 이제 폭발을 할 되거든요.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적 능력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는 거죠. 아,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다려 훈련. 요 위에 올라가면 항상 기다려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만들 거예요. 다섯 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기다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해서 와서 음식하는 걸 만약에 방해한다 라고 하면 장소를 펼쳐놓고 고양이를 요 위에 올려. 앉아! 기다려. 보호자분하고 돌체 사이에 강한 유대감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간다면 2, 3주 정도면 기다려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.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. 올라가봐. 돌체가 호기심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낀 것 같고 더 자주 관심 있고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습니다. 자, 에이코스입니다. 두 번째 연어 닭가슴살입니다, 손님. 마지막 코스 요리입니다. 닭가슴살 고구마 피자입니다.